가이즈, 오늘 토요일이에요. 오늘 토요일이라고 가지고 토요일, 11월 16일 토요일.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시위는 주말에는 안 하고요. 주말에 대학생들 놀잖아요. 대학생들 학교 안 가잖아요. 시위는 토요일날 놀고, 저 원래 주말에는 용역 일하러 가거든요. 용역 일하러 가는데, 공사장에. 근데 오늘 늦잠 잤어요. 오늘 늦잠 잤고, 11시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11시 맞나? 오늘 일하러 안 가요. 자, 오늘, 블로그 같은 거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오늘. 근데, 아우. 유튜브에 동영상이 안 올라가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예, 지금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면은, 오늘도 블로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수염 깎고 나올걸. 나중에 깎고. 할 말 있으면 다시 켤게요. 헤이. 지금 시간은 1시 33분이에요. 지금 진짜 왜 이래? 블로그를 하면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참 그게 문제네. 블로그를 할 말이 없고, 오늘 근데 인터넷으로 그거 샀어요. 오늘 이 지금 쓰는 카메라용 배터리 정품 배터리 말고 이제 호환 배터리 있잖아요. 호환 정품 배터리는 가격이 좀 나가고, 호환 배터리 하나 샀고, 이제 배터리 그냥 세 개라도 뭐 너무 쉽게 따놔가지고 배터리 샀고, 그 다음에 SD카드도 하나 샀어요. SD카드 16기가짜리 그래서 가지고 지금. 할 말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솔직히. 블로그를 알아서 이제 시청자가 좀 많아지면은, 구독자가 좀 많아지면 또 구독자가 많아지면 이제 서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구독자가 이제 이런 질문하는 걸 대답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아마 할 말이 많아질 거라고 지금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단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하루에 한 20분 정도를 올리더라고요. 하루에 한 20분? 그래가지고 저도 하루에 한 그냥 얼굴만 찍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한 20분 정도는 채우려고 생각 중이에요. 하루에 20분 정도는 블로그에
블로그를 할 생각이 20분 정도 하루에. 아, 이게 지금 몇 분 했냐 하면은 지금 뭐 지금 또 3분 했거든요. 3분 23초 정도 지금 클립이 나왔어요. 지금 클립이 나왔는데 이제 앞에 것도 한 2분 정도 될 테고, 그러면 총 지금 오늘 한 5분 찍었네. 지금 1시 15분인가 그런데, 일단 그러면은 아무튼 더 찍어 보겠습니다. 계속 더 찍고 오늘 예, 그러면 예, 4분 지났다. 예, 그럼 1분 더 줄었네.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다음 할 말이 생길 때까지 일단 그러겠습니다. 아유, 참. 아, 죄송합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블로그 이래 하면 안 되는데. 아, 이래 할 말이 없지. 뭐, 씨. 블로그가 아니라, 마치 블랙박스 같아요. 블랙박스. 하는 일 없이 그냥, 가는 길, 뭐, 찍고. 블랙박스 같네. 블랙박스는 시간이 있어야겠지. 완전 블랙박스네. 이래 갈까요, 그냥. 아이고. 아, 뭐, 또 할 말이 생기면 또. 회가. 가이스, 지금 시간은 10시 24분이에요. 10시 24분인데, 제가 오늘 지금 현재 원대한 계획이 하나 생겨가지고 지금 그에 대해서 말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10시 24분인데 지금 잘 때 다 됐어요. 지금 잘 때 다 됐는데, 제가 지금 현재 계획이 하나 생겼는데, 유스트림 24시간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패드 하나를 더 사는 거예요. 패드 하나를 더 사가지고, 그, 패드 하나 자체를, 패드 하나를, 제가, 자, 어차피 집에만 계속 있거든요. 집에서 인터넷 웹 서핑하고 뭐 유튜브 동영상 보고. 근데 패드 하나를 더 사서 그 패드 하나를 유스트림 있잖아요. 이거 유스트림 이거 방송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 하나를 24시간 동안 계속 제 유스트림 방송용으로 이래 쓰는 거예요.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방송을 계속하고 좀 그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유스트림 방송도 안 했 그 몇 번 안 했지만은 지금 제 유스트림에 들어오는 팔로워가 없어요. 팔로워가 없거든요. 제 유스트림에 지금 팔로워가 없는데 그렇게 24시간 방송을 그렇게 하루에도 그 제가 유스트림을 그 항시 켜놓으면은 유스트림 방송을 항시 방송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제 방송을 그 클릭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그 계속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유스트림 그거 24시간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아무튼
일단 그 아무튼 조만간부터는 제가 유스트림 방송을 계속 그 하게 될 거예요. 그 집안에 그 아무튼 집안에 있을 때또 계속 켜놓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도 뭐 밖에서 나갈 일도 없지만은 혹시나 뭐 밖에 나갈 때도 뭐 유스트림 방송 계속하고 그렇게 하면은 제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 두명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 작정이고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오늘 이걸 받았어요. 구글 애드센스 있잖아요. 유튜브 파트너. 유튜브 파트너 구글 애드센스 이거를 오늘 그거 승인됐거든요. 신청이. 승인돼가지고 이제 제 유튜브 동영상에 이제 광고가 이제 게재되고 이제 또 광고당 수익이 생기게 됐는데 이제 뭐 지금 현재는 광고 수익 없죠. 제 유튜브 아는 사람도 없고 유튜브에 구독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광고 수익이 없는데 뭐 얼마나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생기겠나 싶어요. 근데 아무튼 구글 그 이제는 그 애드센스로 이제 광고 수익을 조금이지만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광고 수익이 나게 그렇게 그거 그 가입이 됐어요. 가입이 됐고 일단 자 시위 동영상에는 그 광고 수익 설정을 그 오프로 하겠습니다. 광고 수익이 나지 않게. 자 그게 동영상마다 그거를 설정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업로드 할 때마다 동영상 하나하나마다 그거 이 동영상으로 광고 수익이 나게 설정을 하겠습니까? 이래 묻는 메뉴가 있어요. 그 전부 다 시위 동영상에는 오프를 하겠습니다. 시위 동영상을 뭐 크게 많은 사람들이 볼것 같지도 않고 일단 그다음에 시위 동영상 자체는 제가 뭐 광고 수익을 뭐 어떤 뭐 영리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감옥에 보내기 위해 위한 위안 감옥에 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위 동영상들에는 광고 수익이 나지 않게 그 어떤 설정을 하게 해놓겠습니다. 그 동영상마다 그걸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업로드할 때 이렇게 설정해 놓겠습니다. 시위 블로그 이런데 자 하루하루 동영상 올리는 블로그 이런 거에는 광고 수익이 나게 이래 설정을 해놓고요. 아무튼 그랬고 Hey guys, 이제 잘게요. 지금 12시 13분이에요. 12시 13분이고 날짜도 지금 일요일이 됐거든요. 날짜도 지금 17일로 날짜도 변경됐어요. 12시 13분이 와가지고 이제 자또 내일은 일요일인데 시위도 안 가고 일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5시간 자고 일어나서 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든지 할게요. 예. 오늘 블로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